네, 5가지 종목 봤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조금 분석해 볼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KG 케미칼을 가져왔습니다. KG 케미칼 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7%대 급락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건자재 사업과 그리고 비료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관련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장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집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요소수를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요소수 지금 요소수 대란이죠. 예, 맞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소수 가격이 5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치솟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녹스케이라는 친환경 요소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얻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4만 5천 원까지 올라온 이런 부분은 요소수가 상당히 강하게 테마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여기서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요소수 이런 우려감이 정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조금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호주와 베트남 쪽에서도 2만 7천 톤에 가까운 요소수를 긴급하게 수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각국 정부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1만 톤을 추가적으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귀 현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테마주로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는 테마적으로 좀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요소수 이런 부분이 지금 긴급하게 수입을 해가지고 완화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중국이 또 여기서 수출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진행이 계속해서 된다면, 사실 지금은 테마적으로만 움직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요소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볼땐 KG케미칼 요소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업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본 사업을 이렇게 강하게 실적 견인을 해줄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 쪽을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출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비중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케미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까지도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이런 2차 전지 쪽으로도 성장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하면서 원자재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본업마저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여기서 어떠한 원자재 가격이 또 급등을 해가지고 KG케미칼의 주가를 또 급등시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숨은 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들을 본다라면 지금 테마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사실상 테마적으로만 봐도 좋고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근데 지금 영업이익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반기, 상반기에만 2,40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됐을 때 이렇게 강한 수급적인 흐름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실적이 증가할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한 기대감을 놓고 2분기 정도의 실적, 1,000억 수준만 예상을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거의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상으로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버텨도 드리도록 된다.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KG케미칼 앞서 그 사업 영역을 석유화 건자재 2차 전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중은 예, 어떻게 되나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비료 쪽, 건자재 쪽이 거의 60,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 비중이 지금 2차 전지 쪽이 한 20, 30%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한 17%에서 20%였고 올해 기준으로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에서 30%까지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쪽은 그러면 석유화학 쪽은 지금 건자재 쪽으로 거의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건자재 안에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네네. 거기서는 제가 일단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건자재 쪽에서 화학 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쪼개서 매출 비중이 나오지는 않고 통으로 틀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게 되면 다음에 네, 좀 더 네, 정확하게 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요소수 때문에 이렇게 예. 수혜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 급등 양상 보였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호주나 베트남 쪽에서 들어온 물량이 네. 단기간에 어떤 급한 불 끄는 수준이라서 예, 맞습니다. 지금 원자재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지 않겠는가 싶은데 네네. 이걸 어느 기간까지 버텨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조금 네네. 네, 다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요소수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지금 주가는 버텨도 된다는 거지 요소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버티지 못할수록 그 리스크가 있는데 네. 네.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할수록 수혜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오히려 좋다. 네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규제가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요. 어쨌든 원재료를 받아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못 받으면 네. 그래도 이제 사실 사업 내용이라는 게 완전 못 받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거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부에서 또 어쩌지 네. 못하는 상황인데 네네. 하여간 일단 그래서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매수가는 한 3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3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번째 와이란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또 들어오시자마자 그 얘기를 나눴지만 네. 앞서 출연하신 전문가께서 이 종목을 예, 좀 분석해 주셔서 요 SKI 테크놀로지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분석 좀 짧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SKI 테크놀로지 오늘 하락이 좀 깊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고요. 네. 앞에서 이렇게 또 2차 전지 주력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종목 되게 잘 가져왔다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분리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휴대폰 쪽으로도 분리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분리막 이런 사업에서는 거의 전 세계 네 곳만 고품질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뭐 3, 4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IE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9월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온 이유는 사실 상장 이후에 대한 수급적인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이 중국 쪽에 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IT 부진 그리고 휴대폰 수요 부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리막 수요의 부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사실 지금 3분기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 주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4분기부터는 그래도 점진적인 완화가 되어 갈 것이다라는 내용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주가마저도 지금 거의 상장가 이하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상장가 이후에 바닥이 잡힌 부분에서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최근 주가 흐름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다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느냐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기존에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네. 뭐 분리막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이 습식 분리막 쪽에서는 점유율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로 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년까지 연간 캐파를 확대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17억 메다제곱 정도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40억 메다제곱으로 늘려나간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투자자들이 보면은 우려감으로도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40억 메다제곱으로 늘리는 게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담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강조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SKI 테크놀로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마찬가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이건? 네. 네, 매매 전략은 오늘 지금 매수가 15만 원 부근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7천 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는 지금 그 게임 사업이랑 그리고 게임 사업, 화장품 사업 그리고 보안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사명 변경 전에는 코닉 글로리라는 회사였고요. 네. 게임 사업을 원래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정관에 게임 사업을 추가하고 나서 주력 사업으로 지금 좀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는 원래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회사는 아니었는데 지금 지난 9월, 8월 이때 거의 뭐 2,5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네. 두 배에 가까운 상승이 그랬네요. 나왔었고요. 네. 그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점. 이 최대주주 변경을 한 게 조이프렌다라는 이 대주주들이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사업들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대주주가 신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네오리진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근데 그런 기대감 이후부터는 지금 주가는 지속적으로 엑시트가 나오면서 네. 부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여신 뭐였죠? 게임이 하나 발간이 됐는데 네. 여신 전쟁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흥행에는 성공을 했어요. 흥행에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상 앱마켓 2위까지는 등극하는 수준이었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 사업으로 인한 기대감은 강하게 들어왔지만 매출적인 부분에는 반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전술 여군이란 게임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네. 지금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냥 보편적인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대할 만한 라인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게임 섹터들의 어떤 메타버스와 NFT의 연관성이 있는 네네. 업종들과는 좀 다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없고. 지금 현재 까지도 14%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연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버티기보다는 도망쳐야겠군요. 네, 도망치는 게 네, 지금 좋다라는 네. 내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손절은 어느 정도 가격에 할까요? 일단 손절선은 오늘 저점이 770원을 잡혔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는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77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는 모스트인베스트의 광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